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독립기념관이 친일 기념관이 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리적 일본 국민입니까? 독립기념관 이사로 식민지 근대화론자인 박이택 낙성대 경제연구소장을 임명한 것도 모자라 더 큰 논란이 된 김형석 관장 임명을 군사작전하듯 강행했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대한민국의 정통이 임시정부에서 시작된 것을 부정하고 일제 식민지 때 한국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답한 인물입니다. 독립기념관은 단순한 기념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심장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의 관장을 김구 선생의 손자, 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의 후손 등을 모두 배제시켜가며 김형석 같은 인물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보수 진보를 떠나 온 국민이 분노할 일입니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등재에서 대굴욕 외교로 국제적 망신을 떠친 것도 모자라 독립기념관을 친일기념관으로 만들 생각입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사회민주당은 국가보훈부와 임명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 친일에 대해 끝까지 파헤치고 연이은 역사의 퇴행을 바로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